올 여름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.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결국 닷새 전에 숨졌습니다. 지난 넉 달간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상호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. 뉴스 그 후입니다. 지난 8월 두 번의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피해자를 친 신모 씨. 간이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지만 신원이 보증됐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. 신 씨는 시술한 의사를 찾아가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치료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법률적 지식이 없고 피해자를 챙겨야 하는 유족은 신 씨의 석방에 문제가 없는지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. 아직 혐의점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데도 석방이 됐다는 점에서 가족들이 상당히 좀뭐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 또는 신 씨는 구속 후에도 의사와 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. 과다진료 입건이 가능하니 SNS 탈퇴와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고 병원을 소개한 지인을 밝히지 말라는 메모를 적은 겁니다. 유가족들은 경찰이 수사 초기 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더라면 피의자의 범행 은폐 시도를 막았을 거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. 낯설고 어려운 법적 다툼. 그나마 롤스로이스 사건은 여론의 주목을 받고 법률적 조언이 이어지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. 문제는 상당수의 범죄 피해자에겐 이런 도움의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.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 공개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